2021년 그 3월 노원구에서 김태연이라는 이제 사람이 본인이 스토킹하던 언니 그리고 그 동생과 엄마까지 살해한.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와 2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이 남성은 인터넷 게임을 하다 숨진 첫째 딸과 알게 된 사이였는데 집 주소를 알아낸 뒤 직접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거는 데이트 폭력 사건이 아니니까 두 사람은 사귄 적이 없어요. 이 언니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은 세 번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같이 게임을 하다가 세 번째로 만났을 때 그 게임을 같이 하는 네 명이 이제 같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아마 김태현이 누군가 언쟁이 있었나 봐요. 근데 이제 고기를 먹는 자리에서 언쟁이 있으니까 그 언니가 진정하고 고기를 먹으라고 이렇게 달랬는데 여기 이제 김태현이 손을 팍 쳤대요. 그래서 그걸로 언쟁이 또 촉발이 돼서 이렇게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는 그 너 친구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이 언니가 친구 아니니까 문 절대로 열어주지 말라고. 근데 이게 오후 1시쯤이거든요. 네. 근데 언니가 그 오후 9시쯤에 이제 집에 갔는데 그 김태현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. 사실 집을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스토킹이죠.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주거지에서 기다리고 쫓아다니고 접근하고 진로를 방해하고 그 자리에서도 확실히 더 이상 뭐 알고 지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결국 2월 8일경에 이제 전화번호를 바꿔요. 그래서 김태현이 본인의 다른 계정을 사용해서 김태현이 아닌 것처럼 또 그 언니한테 접근해서 3월 23일이 언니 근무일이고 24, 25일이 휴무라는 정보를 얻어내요. 그래서 이제 3월 23일 날 범행을 저지른 그런 끔찍한 사건이고 그 장모 씨 비슷한 점이 많네요. 네네네. 김태현 같은 경우도 범행을 굉장히 그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급소가 어딘지를 검색한다든지 그 범행에 필요한 도구와 갈아입을 옷을 갖고 간 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. 그 김태현 같은 경우에 장 씨하고 굉장히 달라요. 장 씨는 굉장히 겉으로는 사교성이 좋은 것처럼 네. 근데 이제 김태현 같은 경우에는 원래 평소의 평가가 그러니까 과도할 정도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자신을 너무나 낮추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은 갑자기 돌변해서 이제 화를 내고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군대에서 어떤 일화가 있냐면 본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군대 선임의 신발이 없어진 사건이 있었거든요. 김태현이 했을 거라고 원래 도벽도 약간 소문이 나 있고 해서 근데 김태현이 이제 자기 아니라고 울면서 나중에 그 상황이 일단락이 되니까 자기 동기한테 사실 그거 내가 훔쳤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성을 상대방에게 물건을 훔치는 식으로 표출하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네. 자존감이 낮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관심이나 이런 거는 끊임없이 갈구하고 기사 보니까 형사분이 이렇게 양쪽 팔을 잡고 있었나 봐요. 김태현 저 팔 좀 놔주시겠어요? 그래서 놔줬대요. 그 분석하시는 분이 이런 경우 처음 봤다고 형사한테 팔 놔달라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 경찰에서 검찰 넘어갈 때 그 포토라인에서 김태현의 행태가 그 사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현재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. 일단 제가 이제 기자님들 질문 일일이 다 답변 이제 못 드릴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서는 정말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. 죄송합니다. 지금 살인사건 저지르고 이 앞에 나와 있는데 본인이 가장 먼저 양해를 구하는 대상이 기자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정상적인 사고로는 당연히 피해자에 대한 사죄
뭐 그거가 전부잖아요, 사실은. 결국은 내가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를 굉장히 신경 쓰는 거고 뭐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해드릴 수 없다는 거는 난 내가 준비해온 말만 하겠다는 거거든요. 그 뭐 유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, 피해자한테 할 말 없느냐라고 하니까 그 이렇게 옆에서 붙잡고 있는데 형사들이 잡고 있죠. 근데 거기서도 김태현의 특성이 굉장히 잘 나요. 평소에는 굉장히 공손하고 굽신굽신하면서 하다가 팔 좀 놔주시겠어요? 라고 이렇게 그래서 카메라 의식하는 거네요. 그래서 보면은 형사분들도 그런 말 처음 들어봤거든요.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. 그랬더니 이제 팔을 좀 놔달라고 그래서 팔을 놔주니까 이제 무릎을 꿇는 액션을 취하죠. 근데 유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 없습니다. 지금 하겠습니다. 잠깐만 좀 놔주세요. 팔 좀 놔주실까요? 네. 일단 자기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.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고개를 절레절레 졌거든요.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. 진짜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내가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이제 생각한 거죠. 그러니까 김태현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거는 행위자인 김태현이 할 일이 아니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. 근데 그거를 본인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니까 자기가 먼저 고개를 돌리는 거죠. 날 비난하지 마. 알고 있어. 그리고 굉장히 불쾌감을, 역겨움을 줬던 그 행태가 뭐냐면 말하고 이 사람 표정이나 행동이 너무나 괴리가 심하거든요. 김태현 같은 경우는 무릎을 꿇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고개를 숙이고 한 3초 동안 있어요.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. 이건 뭐냐면 대답 안 한다는 거예요. 3초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대답 안 할 거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마라 하고 고개를 이렇게 천천히 들어요.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근데 왜 죽였습니까? 근데 왜 죽였나요? 죄송합니다. 피해 여성분 스토킹한 혐의 인정하시나요?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말은 공손하고 사죄하고 이런 표현인데 그 이 사람 행태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카메라 이렇게 봐요. 기자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보죠. 마스크 벗어줄 수 있냐고. 근데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안 벗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벗고 네 하더니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 정말 그 보는 표정이 많이 왔네. 잘 찍어. 딱 이 표정이에요. 마스크 한번 벗어주실 생각 있나요? 사실은 뼛속까지 찌질한 어떤 인간이 남들 앞에서 이 포토라인 일생에 처음 사람들이 이 정도의 나한테 관심을 보여준 여기서 얼마나 멋있게 보이려고 그 전날 정말 머리를 굴렸을지가 보여요. 저는 김태현은 되게 실수를 했다고 느껴진 게 어쨌든 판결을 받을 사람의 이런 행태가 근데 재판정에 가서 결국 또 쇼를 하겠죠. 최대한 형량을 덜 받을 수 있게 아마 재판 받는 내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재판장님 앞에서 또 무릎 꿇고 조아리고 반성문 뭐 수도 없이 쓰고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모르는 내 자식의 친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찾아오거나 연락이 오는 거는 아 근데 그 얘기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아니 같이 게임해서 세 번밖에 안 만난 사람한테 이런 범죄 피해를 당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아까 일련의 범죄처럼 뭐 택배원을 위장한다든지 배관공 배관공을 위장한다든지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조언이나 대처에 대해서 말하기가 사실 불가능해요. 어떻게 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.